파트 4. 대통령 권력 정치. 박근혜 시대로부터 배태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원인을 속으로 가진 대표적인 정치 담론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의 파워 시프트에 대한 분석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에 있고 청와대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며 청와대와 다른 정치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박근혜 시대는 대한민국 정치에 커다란 과제를 남겼다. 사상 초유의 인기 단축은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다양한 정치 주체들 간의 권력 지형을 뒤흔들었다. 대한민국 정치는 상당 기간 박근혜 시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기가 남은 정부가 도중하차하고 나라의 격변이 일어났다. 마치 박근혜 정부에만 국한된 예외적인 사건으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모든 과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한 정부에만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어느 정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시대로부터 배태된 대표적인 정치 담론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의 파워 시프트에 대한 분석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에 있고 청와대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며 청와대와 다른 정치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권력의 비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겪는 불안정성과 격동성이 두드러져 보였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주체들 간의 권력 투쟁은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요한다. 청와대에는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경호실 등 여러 기능이 있지만 청와대 권력은 비서실을 통해 유지된다. 정책실은 권력을 마치 꽃바구니처럼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안보실은 국가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며 경호실은 대통령의 육체적 안위를 책임진다. 이들이 권력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5년 단임제 권력 구조에서는 비서실의 민정, 정무, 홍보가 권력 유지의 핵심 기구다. 물론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기능 주로 정책적 기능은 본질적인 권력 요소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도에 막을 내린 것을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민정, 정무, 홍보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능은 권력의 전성기에는 호가호위하는 자리지만 권력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바람 빠진 풍선 신세가 되고 만다. 특히 박근혜 시대를 지나면서 청와대의 핵심적 권력기구인 민정, 정무, 홍보의 기능이 마비되고 속성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마치 구안괴사 얼굴 신경마비 증상,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이다. 후 본래의 얼굴을 되찾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권력기능을 담보하는 검찰, 국회, 언론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민정, 정보, 홍보를 통해 검찰과 국회, 언론의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청와대 권력이 유지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혹은 집단적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검찰과 국회, 언론의 상대적 독립성과 힘이 커지면서 다양한 변동성과 전환기적 특성을 양산하고 있다. 행정부의 권력이 축소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 5년 임기가 앞으로는 4년 또는 3년 심지어 2년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내임덕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탄핵으로 혹은 개별 사건의 양상을 띤 권력 수축 게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찰 권력이 2016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등을 돌렸고 민정 기능의 마비, 정치와 공생관계에 있던 국회, 특히 여당 의원들이 2016년 11월에 이탈했다. 정무 기능의 마비, 물론 총선에서 패배한 2016년 4월부터 사실상 이탈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경우에서 보듯이 전환 이탈은 아니었다. 홍보 기능 역시 대통령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며 공격하는 언론을 막지 못하면서 2016년 여름부터 방패가 되지 못했다.